박주영 변호사님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조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견해를 좀더 압축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도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선 조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박 변호사님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앞에 말씀하신 거라도 반복이 되니까 첫째, 둘째 하셔 가지고. 일단 뭐 절차적 하자가 너무 심각한구나. 절차적 하자가 제일 심각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경선 룰 미팅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첫 번째부터. 그다음에 그 모바일 조사 여론조사에서 참관을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 그 번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추출 참관을 안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전 직전 당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반드시 조직하도록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자료를 파기한 어떤 위법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조차도 그 경선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계가 됐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이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당원권을 가진 사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투표 문자가 안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투표하라는 문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투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투표하려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투표해서 투표를 못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전산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론조사와 모바일 조사에서 각각의 후보에 대한 번호가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그 답을 한 것이 그대로 찍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검증이 없더래요. 실시간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깜깜이 밀실 경선이 진행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선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당원이나 그 직접 경선에 참가한 후보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당은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불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언론이나 법원에서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답은 다 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깐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한 공선이다, 신뢰할 수 있는 경선이다, 심지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단숨에 입 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겠네. 예, 부정 경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취하를 하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밖에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도태우 변호사님 좀, 그러니까 네. 단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딱 정리하셔가지고, 예,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네. 그 공정한 또 무결한 또 투명한 선거가 되려면은 사전 그리고 도중 사후가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당내 경선 뭐세 가지 측면 모두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수많은 허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선 사전을 보면은 사전에서 당원 몫이 있고 일반 국민 몫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 몫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이라는 것이 몇 개월 사이에 거의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원 수가. 그런데 정당의 당원 명분은 굉장히 우리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겪으면서 탄압을 우려해서인지 정당법에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결국 누가 관리하느냐? 당권파들이 관리합니다. 결국
당권을 쥔 사람 손아귀에 당원 명부가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지도부라든지 당 권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 대리인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철저한 샘플 추출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정선거와 구조가 똑같아요. 사전 투표율을 아주 급증시켜 놓아야 유령표가 데려갈 수 있는 것처럼 당원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수상한 거고 거기에 이미 부정세력이 활개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당규처럼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고 룰 미팅이 있고 그렇게 됐더라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샘플부터 공정하게 당원 명부가 있는지 관리가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같으면 사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샘플 추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인 1표 원칙,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잘 언급하셨는데요. 샘플 추출을 하나만 왜곡하면 3,000표 이상의 수천 표의 부정투표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 같단 결과를 말이야. 낳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샘플 추출 하나만 왜곡해버리면 한계. 당원 수천 표에 막감는 부정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유혹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샘플 추출이라는 것에 굉장히 감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아무도 참관하지 않는 채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실시간 중에 이게 로그 기록 같은 게 급증이 없는지, 그런 거라도 관찰할 수 있도록 실시간 참관 같은 걸 허용해 줬냐? 아무런 실시간 참관 허용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끝난 후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은 자체 사후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외부에 감사를 맡기고 그러면서 당대표가 저런 오만한 소리를 해야 제대로 된 권위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된 목소리가 될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당을 우습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 것 하나 하지 않으면서 진 사람이 부정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비꼬고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도중, 사후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결국 빈 허점 투성이에 이런 경선을 한 것입니다.